자리에 들어오면 안전문의를 경찰들이 묵인했습니다. 저 자리는 엄연하게 집회화가가 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바로 1순위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무대를 싸라며 말하는 순간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저쪽 위로 유인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오늘 최소한의 안전한 집회를 만들기 위해 유족에는 집회화가 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안전한 집회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곳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들이 저렇게 음향으로 저희를 파괴한다 해도 저희의 검찰 정상화는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여러분의 똘망한 눈빛이, 여러분의 희한한 눈빛이, 여러분의 잘 들리는 기록, 오로지 앞에서 하는 바람장의 목소리만 들어주십시오. 저희는 저자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오로지 이 앞에 있는 사회자와 바람자에게 귀와 눈을 맞춰주십시오. 여러분은 검찰 정상화를 여기까지 그래도 이끌어온 이 나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은 결코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서 밤낮으로 외쳤기에 이렇게 민주당을 흔들고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있습니다. 저희 연대 주최 측은 여러분을 믿고 절대 한 발도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한 번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전국 청벌기 연대 집회를 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전국에 있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지와 동료들을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에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전국 청골기 연대 집회에서 여러분께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여러분의 검찰 정상화를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낼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아스파티에서 이 나라 역사를 다시 한번 써내려간 자랑스러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저희가 반드시 사수하여 저 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드시 여기 있는 사회자와 올라온 바람자에게 오로지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함께 그들과 외쳐주십시오. 그러면 결혼자들은 저러다가 지치고 말 것입니다. 저들의 소리가 아무리 크다해도 여러분의 살아있는 열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의 주인이요 역사를 새로 쓴 장군이십니다. 그러니 저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집회 잘 마무리하시고 토요일날 총궐기로 한 번 더 저들에게 쓴맛을 보여주십시오. 이 땅의 주인은 개딸 양아들 개이모기 삼촌 개알매 개알배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드디어 저희에게 마지막 한 무기가 남았습니다. 저희는 이 고기만 남기면 100년 동안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던, 아니 꿈꿔보지 못했던, 아니 덤벼보지 못했던 검찰 청사관을 바로 여러분이 해낸 것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여러분께서 60일 만에 뒤집으셨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충분하게 존경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열기와 열정을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한반도 동료들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지인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토요일 청문회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열기와 열정을 그날 함께 쏟아 부어봅시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이 집회를 여러분의 집회로 만들어 가십시오.